무색하게 하는 체력으로 수준급의 테니스 실력을 뽐내는데요. 테니스가 몸의 탄력을 이용해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간혹 힘들어 하시는데 선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이나 받으실 때 보는 거 보면은 탄력성이 진짜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극찬하는 선정 씨의 탄력 건강. 끝이 보이지 않던 노화의 굴레에서 벗어나 동안 미모를 되찾고 탄력까지 챙긴 미녀 선정 씨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옛날에는 제가 삼겹살이나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많이 먹었었어요. 지금은 피부나 혈관 탄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선이나 두부, 채소 같은 것들을 챙겨 먹고 있거든요.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연어 샐러드와 두부로 챙기는 단백질까지 균형 잡힌 식단을 고수한다는데요. 전신 탄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 동안미녀 선정 씨의 위대한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식단에 영양뿐 아니라 맛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바로 건강한 식단을 질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전신 탄력을 위해 꼭 챙기는 그녀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답니다. 이건 엘라스틴인데요. 피부나 혈관 탄력 건강을 위해서 매일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제 신체 탄력의 최고의 조력자예요. 탄력 미녀 선정 씨의 건강 비결은 역시 엘라스틴인데요. 매일 꾸준한 섭취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일단 피부 처짐이나 주름 같은 게 많이 완화가 됐어요. 노화를 막고 전신 탄력을 되찾으며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 선정 씨. 이처럼 엘라스틴은 전신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인대는 외부 충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탄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엘라스틴은 관절을 구성하는 인대의 탄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엘라스틴을 12주간 섭취하게 한 후 무릎 통증과 경직을 조사했더니 무릎 통증의 약 40% 감소, 무릎 경직도는 약 25% 감소되었고 일상생활의 통증 또한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처지는 피부만큼 신경 쓰이는 가슴 탄력. 그중에서도 쿠퍼인대는 가슴 형태를 지지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가슴은 뼈나 근육이 아닌 쿠퍼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쿠퍼인대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바로 엘라스틴입니다. 실제 엘라스틴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섭취하기 전보다 위가슴과 아래가슴 높이가 2mm 정도 상승했고 각도도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대를 비롯해 전신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엘라스틴. 과연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평소 노화로 인한 탄력 저하가 고민인 중년 여성들이 직접 도전에 나섰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살도 생기고 그리고 눈 밑에 여기 지방 여기도 좀 처지고 그리고 여기 볼살도 처지고 그리고 목에 주름살도 생기고 그려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었거든요. 혈관 탄력을 알아보기 위한 혈액과 혈압 검사, 더불어 피부 체크까지 마쳤습니다. 두 명 모두 식단과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는 물론 탄력에 도움을 주는 엘라스틴을 매일 꾸준하게 섭취했는데요. 2주 후 다시 만난 체험단. 엘라스틴을 섭취하며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잠주름 같은 게 많이 줄었고 피부가 좀 탱탱해진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지 피로감도 줄었고 붓기도 많이 괜찮아졌어요.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엘라스틴을 꾸준히 섭취한 정유희 씨는 주름이 감소한 것은 물론 맥압이 대폭 줄어들고 염증 수치까지 개선됐는데요. 지연화 씨 역시 엘라스틴 섭취 후 광채 면적이 반 이상 증가했고 맥압과 염증 수치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라스틴을 섭취한 후 피부 건강은 물론 동맥 탄력도까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엘라스틴을 섭취한 두 체험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피부 탄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엘라스틴 섭취로 전신 탄력에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체험으로 엘라스틴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유의미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엘라스틴 섭취 후 피부 주름 거치기가 완화된 것은 물론 특히 눈가 주름이 크게 개선됐고 수분량과 미백 멜라닌 지수가 대폭 개선되면서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